아, 왜? 여기 가만히 있어. 아, 왜? 넘어져 내려가면. 아, 예. 저 뒤에는 뭐? 이제 사람 많아, 뒤에 보니까. 저 왜 서 있는 건데? 아, 9,000원밖에 없어서 그래. 어? 다들 9,000원밖에 없어서 그래. 네, 다 가려 여기 다. 아니, 그 맨 뒤에 계신 분 돈은 있는데 아. 9,000원밖에 없어서 그래. 아, 9,000원뿐이 없구나. 네, 1,000원이 모자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8,000원도 괜찮다. 8,0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아. 들어와서 앉으시면 돼. 좀 제발 네. 앉아. 여기 누나 또 다시 왔다. 다시 왔나? 네, 여기 누나. 저 엊그제 산 건데 똑같이 들고 왔어. 아, 엉덩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미스터 코누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 아우, 정말 매력 있는 남자, 쌍남자로 다시 돌아왔네요. 예, 쌍남자. 예, 마이크 좀만 올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어요. 쌍남자로, 쌍남자.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카메라 안에 제가 다 들어갈지는 몰라도 좀 한번 담아주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따시고 좋네요. 내가 할게요. 많이 기분이 안 좋네. 뭐 할 때는 뭐 세팅 다 해놓더니 시부라 내가 할 때는 이게 뭐야 번개 번개 시장이나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 나오지 마. 안녕하십니까. 예. 떡 좀 엄마 먹었어? 감사해요. 예. 누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익명님이 오셨다고. 신기하네. 아, 익명님 감사합니다. 예. 아, 언니가 한다 방은 좀 익명님 많아가지고 고마워. 아니 돈이 남았어? 여보? 돈이 남았어? 아유 돈 남은 걸로 이빨이나 하지 그게 괜찮겠어? 아 돈이 남았다고. 아유 고마워. 아유 그래 여보 잘하고 있어. 아유 아버지. 아유 세상에. 알았어. 도련님 해달라고? 해줄게 내가. 새벽 3시 반에 해줄게. 가만 앉아있어? 도련님이 또 듣고 싶었네. 예. 아무튼 또 우리 최고봉 공연단이 벌써 3주째 여기 간영관광지 주차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 때까지 여러분들과 여기서 앉아있어. 잘리는 거 아니야? 영심아 단장님한테. 어찌라 그래 잘리면은. 코 좀 풀고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예. 언니 입 좀 다물고 보면 안 돼? 야 잠깐만. 아니 왜 사람이 나왔는데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보나? 나 깜짝 놀랐다. 아니 미스터 건우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보더니 뭐 동물원에 온수기를 보나 싶으라고. 여러분들 예 언니가 좀 나오면 저는 강원도의 딸이에요. 예, 그래서 원주, 강릉, 속초, 춘천 이렇게 홍보 대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출렁다리가 진짜 전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나는 예 구정 때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최고봉 공연단 단장님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금토일 날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예, 자 강릉이 나온 가수, 강릉이 나온 딸. 자존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가자. 아 여보 단장님 뭐 거세지 마. 단장님 하나뿐이 몰라. 거기 앉아서 시부라 걸려도 꼭 저런 것만 걸리고 지랄해. 하루 종일 지금 가장 집구석이 잘 돌아가는 것 같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나. 우와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다 숨었다가 이제 나왔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우 세상에 한 분씩. 언니는 너무 섹시하다.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섹시하게 꼬이나. 자고로 여자는 저 정도에. 아버지요 여자는 자고로 저렇게 좀 살이 붙어야 돼요. 저처럼 삐쩍 마르면 아무 볼적이 없어. 저봐 다리를 까도 얼마나 섹시해. 남자가 한번 하고 싶지 않나. 니 왜 그래? 그리고 아까 언니 또 이렇게 주시고 감사해요. 너들이 대한민국을 다녀봐라 이런 같은 이렇게 생긴 년을 볼 수 있나? 나 오늘 하나 가지고 좀 두 개 찍었어 데뷔. 봐봐! 내가 오늘 좀 두 개 찍겠나 안 찍겠나? 엄마야 나 승질났다. 지금 내가 오빠 그 불안을 그러지 말고 좀 안 뜬가? 춤 한번 춰볼래? 그럼 뭐 하려고 서 있어? 아 춤추려고? 시부라 또 춤춘다 주라. 아우 나 죽겠네. 알았어 이제 내가 다 해줄게. 이제는 내 무대가 이제 남아있어.
진짜 집구석 안 가고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진짜 운도 많이 받아가고 너들이 그렇다 그냥 많이 사랑해 우리. 아 죽변 죽변 알았어. 내가 네가 이빨 하나 빠진 걸 내가 기억했지. 죽변에서 봤네. 아우 인연이 미친년이야 내가. 아우 세상에 얼마나 풍진한지 좋아. 오늘 내가 하태 아니 막 만져 지가 추니까 불안통으로 자꾸 소리 들어가네. 여러분들 장금이가 좀 직국대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해하세요. 우리 각설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존댓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그 오해하는 새끼는 그지보다도 못한 새끼들이에요. 예. 그리고 뒷구녕 계신 분들도 뭐 나는 가수라 뭘 팔지를 않아. 근데 왜 뒷구녕에 그래 서 있는지 몰라.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제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만큼 박수 쳐주고 함성 질러주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할게. 나는 말을 내뱉었으면은 이걸 한단 말이야. 이거 뭔지 알지? 4만원. 내가 다 그걸 보답을 해. 가겠어 봐. 이거 뭐 이래 많이 꽂아줘. 인사 좀 하고 갈게. 임명님하고요. 예, 임명님하고요. 사라님하고 미니님. 임명님하고 미니님하고? 사라님이요. 요거 좀 빼가지고 요거 좀 끼워와. 자, 유튜브가 계신 분들은 언니가 간다 좀 구독해 주시면 언니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벨라 빠지고 아주 기센 언니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설아 언니, 그 다음에 우리 미니미니, 그 다음에 우리 익명님 고마워. 에러브이 뿅뿅뿅.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난 이 같은 머리가 딱 마음에 든다. 악수 한번 하자. 아니 악수만 하자고. 악수. 아유 세상에. 온주? 온주 아들이 괜찮아. 야 깨비도 온주하잖아. 얼마나 잘생겼어. 얼마나. 얼마나. 니는 신랑 잘 만났어. 야가 뭐 니만 보지 뭐 다른 년들을 보더라. 진짜요. 아유 진짜 깨비 잘해요. 자 당신께만부터 여러분들 스트레스 사이다 같은 여자 장금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막 치고 이런 데 와서 스트레스를 풀어. 누가 뭘 할 사람 없어. 알겠나? 가자!
맛보게 막. 야, 오빠요. 즐기려면 남의 눈치를 보지 마. 그래요. 이쪽에가 춤추는 공간이야. 응. 막 제끼, 이 온종하게를 말이 갔나. 술랑 추고. 가. 살다. 졸다가 말려 죽겠다. 물 좀 갖다 놔, 우수야. 아우, 내가 고마워. 사랑해 주지요. 에휴, 감사. 오늘 또 빼고. 아, 어디, 어디. 왜, 이건 뭐 얕은 거 아니나? 약 안 탔어. 시발, 니가 빨아 죽었다가 갖고 온 거 아니야? 아우, 나는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뭐, 빨던 거 가져왔잖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지로 다녀도 지갑 빨아 처먹, 없으니까 처먹어야지. 그래도 맹고, 망고래, 망고. 어쩔 수 없어. 네 주변에서 언니 팔 부러지고 네 봤자니 그래도 얼마에 네 속내서 앉아. 몸도 무거운데 젖도 무거운데 왜 서서 지랄이야. 아유 씨부랄 것들이 힘들어 죽겠네. 내가 다 이것들을 관리하려면 힘들지. 앉아 그냥 아무 데나. 네 가만히 있어. 여보 네만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발정이 왔으니까 오늘 어떤 새끼 걸리면 뒤진다. 나 오늘 점 두 개 찍는 거 몰라서 그러나. 아, 잠깐만. 야, 엿 먹자고? 안 돼. 아우, 꿈에 나타날까 겁나네. 어떻게 생긴 것도. 인민국 씹다 버린 수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아유, 저놈을 지도 왜 하필이면 저런 새끼만 나한테 걸리게 만드는지. 아,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다고.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라는데 저렇게 꿈꾸고 잘생긴 새끼가 걸려야 되는데. 여보 오늘 내가 5시 반까지 근무 시간이니까 좀 참아. 어우 집구석 이스라엘이가 왜 이렇게 나와서 저 지랄하는지. 내가 미치겠다. 그 사랑아 디스코로 그 이면적의 사랑아 우리 또 된장찌개 처음 만났던 했던 노래 그거 하고 이제부터는 막 돌릴게. 엄마요 다리 아픈데 들어와요. 이 지금부터는 서비스 방송 서비스 방송 그거니까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뒤었으면 저 문을 건너지를 못하나. 이분들 봐봐라 얼마나 당당하나. 빨간 잠바 오빠 언제 왔어요? 어머나 어디서 이런 것들이 왔지? 아니 어머나 안녕하세요. 너는 바스 잘 벗었다. 야 이 금이 몇 돈이나 해? 진짜 멋지다. 네 오빠 있잖아 좀 가만 잡고 있어. 결혼식 했어 안 했어? 아직 못했지? 너희는 어디 문을 받아 가야지 네가 저 새끼하고 사니까. 빨리 가! 질문 뭐야? 빨리 이것도 상태가 비슷하네. 빨리 얘기해봐. 여자분들도 팔짱나? 빨리 지랄하고 자빠졌나? 야들아 이쪽은
보기 싫다. 난 야만 보고 싶다. 아우 야 이거 메이커 잠깐 이거 짜리 저 빨간 거 이거 뭐니 코롱 스포츠니 야 저거 데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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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데상트 다 알지 뭐 내가 모르나 자 사랑 멋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거 좀 지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주셨나고. 남의경 또 남의경은 왜 이래 많이 했어? 미쳤다. 어, 우리 남의경 형하고 또 인사 못 드리면 큰일 나. 어, 서운하셔.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 엄마. 어, 난 진짜 개비야, 내가 미안하다. 니한테 오늘 내가 개비야 줄리아하고 내가 징기스칸 해줄게. 아유, 엄마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요. 아유, 세상에 딸을 잘 키웠다 그래. 아유, 내가 나서 오늘 너무나 엄마가 돈을 많이 썼어. 아유, 세상에.
엄마요, 허리 아플 때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예. 와. 내가 어차피 내 돈으로 만 원 주는데 저들은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데 바르고. 엄마요, 두 군데는 바르면 안 돼요. 눈구녕하고 밑구녕은 절대 바르면 안 돼요. 예. 에, 웃어 뽑아내. 우수야. 아유, 씨발, 저. 에, 파스값 좀 넣어놔. 편하게 발라. 어, 그거 우리 친정엄마도 강원도 동해 있는데, 정말로, 어, 허리 아프고 그런 게 좋아요. 영심아 단장아, 결국은 네 식구한테 팔아쳐먹. 자, 아무튼, 우리 남혁이, 그 다음에 우리 익명님, 어, 너무나, 우리,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우리 남혁이 익명님 고마워. 에러브 입병 뿅뿅. 그 다음에 그러면 멋진 그거 주말 인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러브 입병 뿅뿅. 자, 그거 가기 전에 연속 공연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언니가 간다 또 그거 해주고 가야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 네가 얼른 못 찾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 어, 가만히 나만 쳐다보지 말고 입만 벌리고. 아유, 뭐가 빨리빨리가 돼야지. 아유, 처먹는 게 있어봐라. 얼른 눈이 띄어서 처먹지. 어, 언니 좀 놀다가. 어, 무료야. 얼른 들어와. 자, 언니가 만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장치의 민영이,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동료다 고마워. 여러분. 토요일 밤은 누구나 즐거운 밤. 어! 사랑이 가득한 제 주말의 밤. 어른 누구나 즐거운 음악에 휩싸인다. 어른 누구나 즐거운 음악에 춤추네. 춤을 언제나 즐거워라. 빨리 직진 받아주세요. 알겠지요? 됐나? 됐나? 둘로 만나 됐다. 어? 그 다음 거 뭘로 준비될지요? 아, 어, 줄리아하고, 예, 줄리아하고 찡찡하고. 왜냐면 지금 차가 엄마 아버지 나소리가 지금 아직 주관자실에서, 아, 주관자실에다 왔지. 자, 여러분들 줄리아가, 줄리아하고 징기스칸 여러분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가자. 너만을 믿던 내가 온다 준비야. 가지!
여기서만 자빠져 자면 안 돼. 베이비 복수 와. 나솔아, 내일 베이비 복수하고 자들을 내가 좀 관리하고 네가 병이 단 한 번 돌려줄게. 내가 뭐 해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좀 식사 좀 하시지요. 하고 왔어요. 좀 했어요. 나는 네. 가셨는지 알고. 아니 좀 갈라고. 아니 가만 있어. 어디 간다 그래요? 지금 똥이 나오라는데요. 아 여기 20분에 못 끝났는데요. 하필이면 똥 싸고 싶은데 간다 그래. 잠깐만요.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아 깜깜해지면 운전을 못 하시니까. 아유 그래. 단장님요. 아유 혜정 언니가 어제 오늘 너무나 우리 또 최고봉 공연단과 건우와 또. 미창한 장금이까지 이렇게 또 우리 많은 식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는 게 좀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 좀 배웅 좀 해드려라. 아유 뭐 여수 좋아해 여수 주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기
멋진 노래 하나 하고 나 이 달달한 걸 먹으니까 사람 미쳐버리겠다. 이거 새 거나 랜늘로 아이고 이제 랜늘로 물도 다 갖다 야 이거 왜 열려있지? 아까 보니까 아무래도 망고에다 뭘 탄 것 같아요. 이 새끼 어디 갔지요? 사람이 점점 더 울렁거려지고 얘 가슴이 펄떡펄떡 뛰고 이거 남이 준다고 공짜로 처먹으면 안 됩니다. 우수가 주는 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영심아 단장님이 주는 물만 처먹어야 됩니다. 옆에서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설마 단장님 뭐 안 했었겠습니까? 갈까요? 멋지게 가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좀 비밀 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오늘 돈을 얼마 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고맙고 언니 많이 하는 건 아니지? 그래 어우 네 인상분이 아주 드럽다. 어떻게 저 선글라스 언니가 아니 선글라스 오빠가 니한테 빠졌는지 몰라도 좀 언니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열심히 지금 언니가 올해 나이 45이야 얘 들고 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동갑이야? 한 살 맞나? 누가 더운지 모르겠다. 안녕 언니 박수 한번 해. 46이야? 언니 몇 살이야? 몇 살? 41 연상의 여인이네. 연상의 여인. 그래가지고 그래 승질 내고 꼬라자 자가 혹시 나한테 빠질까봐. 나는 욕구가 떨어진 지 오래됐어. 다 귀찮아. 아버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욕정과 욕구가 다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가세모살입니다. 가자! 즐기자. 즐기고 언니 끝나면 그때 가면 된다. 에이! 이렇게 더 가는 길
있어. 멍때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여기 앉아있어요. 아, 정신 못 먹었다고. 정신 못 먹었다고. 내려올게. 내려. 아니, 뭐예요? 어, 참. 이봐, 고마워요. 아버지요. 젤리스까지. 태미야. 아버지 지금 한 달 용돈 다섯. 어, 그래, 괜찮아. 네. 엄마, 안녕. 어, 내려와. 그래, 안 와도 돼. 어, 오빠, 내려와. 예비야, 부모님한테 살아생전을 잘해드려라. 알았지? 아이고, 그래도 지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각시를 잘 만나가지고, 예, 참, 그, 장인 장모라 하나요? 예, 뭐라 하나고요? 맞아요. 맞나? 야, 오늘 눈을 안 마주치지? 지금 여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봉이 오빠요? 아, 아니. 아, 어, 저게 안 가고 있네. 그래. 우리, 여보, 왜 그래? 그래. 동사가 와. 어, 그래, 가. 그래. 오늘 저기, 영심의 단장님요. 저 오빠 좀 재워줘요. 오늘 여관비 다 쓴 것 같아가지고. 자, 자, 요거 촉으로 가는 당신하고 두 곡을 이어놨죠. 예, 이렇게 하고, 내가 4시 올라왔나? 오늘 8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 먼저 가고 싶으면 가. 나 혼자 또라이처럼 여기서 하고 있을 테니까. 언니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언니 말이에요, 언니. 언니요. 어, 없어요. 아, 네, 그래. 아, 그 젤리 두 개만 갖고. 아유, 내가 뭐 드릴 거 놓고 싶은데 이리 앉아 계셔가지고. 예, 여기 내가 비약을 좀 써놔놨어요. 예, 계절체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예. 먹어요. 하나만 드세요. 예. 아, 우주야, 이거 하나 하고, 어, 오빠도 계산을 해 주시면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받아. 항상 두 분 행복하세요. 가자! 너무 멋있고 말썽
하고 우리 태경이가 내 앉은 사이에 예, 요 또 현장 혼을 통통통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똥 싸고 있는 우리 된장찌개 태경아, 아이고 언니가 빨리 온주를 떠나든가 해야지. 한 주 빨리 앞당겨서 떠날게. 니들이 이러다가 힘들어지겠다. 자, 현장에 지금 매주마다 떡해 갖고 오고 숙녀 갖고 떡해 오고 현장 후원하고 또 반찬 계속해서 올려주는 우리 된장찌개 우리 태경이 고마워. 에러브이 뿅뿅뿅.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와, 이제 좀 저녁들 좀 드시고 하세요. 예. 그거 이제 잔잔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엄사? 아무 생각이 없지. 나는 다 좋아해. 때 좋아해, 때. 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진짜 그때는 내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예쁜 여우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 갈색 추워? 갈색 추워. 근데 예쁜 여우가 없네. 어? 예쁜 여우 갈색 추억 하나 해주세요. 봐봐 봐봐. 봐봐 내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했더니 바로 오네. 갈색 추억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키 좀 잘 맞춰가지고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또 최고봉 단장님의 예 진짜 10년 된 찐팬이죠. 우리 예쁜 여우 꿀통님 두 분 너무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주리야 똥 다 쌌나? 내가 여태 인사했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똥 싼 거 오노. 희미한 갈색 눈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자취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사랑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날의 추억 속에 찾지 오이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힘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그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있어.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 만나마 외로운 짠짠해 싸늘한 짠짠해 희귀한 갈색 추억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 만나마 10년 된 우리 최고봉 단장님의 찐팬 우리 예쁜 여우님 꿈통님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단원들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대장제 일주일 언니가 빨갛게 아까 네 동살 때 언니가 너들한테 다 인사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부정 때까지 있는 건 너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어부의 노래하고 어부의 노래하고 잃어버린 정 그다음에 그 둘이 아빠야 쇼츠 한 장 오늘 찍었나 언니가 그 말 부탁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음식은 다 나눠 먹자 다 나눠 먹어 너무 잡채 누가 한 거야 너무 맛있더라 네가 하긴 뭘 네가 하니 오늘 음식들을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영심아 단장님 팬카페 계신 분들 회장님과 고모님 비롯해가지고 너무나 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부의 노래 우리 태경이가 좋아하는 노래 하면서 예, 또 오늘 토요일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진짜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네요. 예. 키 아까 찼잖아 다시 정지하고 여자 땅땅땅 가자 다시 예. 토요일은 토요일이네요 예. 저희가 또 내일까지 예. 일요일날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집구석 가지 말고 하룻밤 좀 자면서 영심아 언니야 뭐 만지고 싶은데 다 만지고 주무세요 예. 그리고 또 왜 만지면 안 되나? 아유 왜 없어 아니, 이렇게 멀리서 오시면은 서비스로 막 만지라 해 뒤지고 나면 다 썩을 물건이야 달랄 때 막 주고 그래야 돼 우리 영자 엄마가 그랬어 개 같은 년아 달랄 때 주라고 애끼다 내가 똥 뱉는 년이야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막곡으로 예, 당신의 명작 예, 이거 하고 저희 최고봉 공연단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작 조끼 들어와 추워 또 감기 걸렸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 또 꿋꿋하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로가로 와 추워 이제 밤에는 추워져 아름다워라 내 곁에 오시는 세상이 살만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맙시다 건강합시다 자부터 놓지 말고 사랑
사실은 하늘의 증명자기로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바쁘게 잘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1월달도 지나가고 2월이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세월이라는 길 따라 내 숨 하나 잡고 살아 당신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깨워진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당신은 하늘의 증명자고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한복에 잘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한 세상 나머지 여백들도 좋죠 세워갑시다. 행복이 뭐 별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하세요. 지금까지는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오늘은 배가 불러서 저녁을 안 먹어도 된다. 굶고 다 퇴근들 해라. 알았나? 알았어. 아무튼 저희는 내일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요 무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국무님. 예, 감사합니다. 차렷 기억내.